알산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안녕하세요. 분양 올림픽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아, 분양 올림픽하고 5월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언제나 가족하고 참 재밌고 즐겁게 시청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뭐 또 그런 댓글도 보기도 했고요. 참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자, 4회가 시작되면 뭐 이런 얘기하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 출전 선수하고 지역을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출전 선수 어떤 지역 출신이죠? 분양올림픽 최초로 네. 강남에서 네. 출전을 합니다. 강남의 하이엔드 네. 오피스텔 선수이고 네. 현대 엔지니어링 유니폼을 입고 네. 대표 선수로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올림픽 보면은 종목마다 되게 치열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강남은 굉장히 치열한 예선 통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든 부동산 광고들이 강남을 기준으로 할 정도니까 그렇죠. 굉장히 다루기도 참 무겁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사실 강남이라는 곳이 분양올림픽 최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강남 하면은 교통 입지 아닙니까? 그거 평가 네. 한번 해보고요. 강남역에서 가깝게 지어진다라는 정보는 듣기는 했어요. 근데 저희가 강남역 인근에 사업부지를 의뢰를 많이 받고 해도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무늬만 강남역인 곳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이 현장은 어떤가요? 그 외 송 대표님이 예전에 지난주쯤일 거예요. 제가 새벽 1시에 뜬금없이 야밤에 사진, 현장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네. 떡볶이 사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네. 그 시간에도 네. 네, 현장 조사를 위해서 네. 저는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뎅 바로 물고? 그렇죠. 네. 네. 바로 그 현장입니다. 네. 아, 강남역에서 딱 3분 걸리는 위치. 재보셨어요? 혹시? 재봤습니다. 아하. 실제로는 3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야심한 시간에 제가 뭐 뛰어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오뎅 물고 네. 뒷짐 짓고 이렇게 네. 천천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3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우성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아하. 강남역 4번 출구에서 네. 우성 네. 아파트 사거리는 3분 이상 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기어가지 않는 한은. 네. 약진 앞으로! 약진 앞으로! 그 과거에 그 크게 무화잠이라는 간판에 그 개 있지 않습니까? 예. 오사카에도 비슷한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개 그거 걸려 있었던 니들이 개맛을 알아? 킹크랩 요리점 있었던 곳인데 네. 이제 뭐 공사 때문에 철거를 해갖고 우리가 PTL 좀 요청하려고 해도 이제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칼은 못 쓰겠네요.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강남역 3분 거리라는 거 네. 특히나 그 위치가 강남대로에 바로 접해있는 상업지 네. 코너에 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런 위치는 보통 오피스텔이 들어오질 못하고 대기업의 사업 용도로 맞아요. 쓰이는 프라임 빌딩에 들어오는 자리인데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자리를 이 루카 831이 치고 들어왔다라는 거 대체 불가능한 입지를 선점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평가도 네. 굉장히 좋고 무화점 얘기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네. 철거하기 전에 좀 가봤어요. 네. 근데 제가 또 맛있는데 또 알죠. 회식 때 다음에 거기 한번 가보시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PPL도 좋고요. 그렇죠. 가서 맛있게 먹는 거 사진도 올려줄 수 있잖아요. 뭐든지 잘 먹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 강남 일대가 상업지, 건축 그 사업부지나 사업부지 이런 것들로 의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예. 또 원하는데 가끔 얘기를 해주면 또 가격에 놀라가지고 예. 아,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게 저희가 건들 수 있을까 겁을 굉장히 먹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의뢰했고 뭐 불과 6개월 1년이 지나고 나면 토지에 대한 가격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지역인데 이런 자리에 매물로 나왔다 또 사업을 한다라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평가는 무화점 그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예상은 되긴 하지만 메달 색깔은 어떤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입지 부문 금메달. 메달!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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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10점 네. 만점에 만점 1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좀 두렵지 않으세요? 아예 뭐 좀 판정을 번복하고 싶은 어떤 회유와 압박이 네. 들어오더라도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는 네. 그런 판관이 될 것을 늘 여러분들에게 네. 예, 선서 하면서 한쪽엔 좋아요와 또 구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분양 없이 분양 올림픽이 지금 4회가 된 것 같은데
아, 금메달의 시점은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 입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입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죠. 뭐 검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아무리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도 이 입지는 만점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 댓글에 판정 시비가 자꾸 있다 보니까 그게 겁을 먹고 네. 네? 한 걸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 참 취미는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입지를 너무 깐깐하게 네.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네. 아니 왜 이 지역이 이 점수밖에 안 되냐라는 네. 그런 비판성의 댓글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명확한 판정 네.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입지가 향후에 최소 1년간 동일한 그러니까 유사한 입지에 유사한 성격의 건물이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 때에만 네. 제가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긴 사실 최소 1년간이 아니고 앞으로 10년간도 나오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네. 나온다고 해도 네. 이 정도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기 불가능하죠. 때문에 좀 그레이드가 좀 떨어지긴 그리고 하겠다. 나중에 나오면 당연히 분양가는 몇 배가 올라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전에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됩니다. 10점을 준다고 해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월에 출발하는 현장 아주 기분 좋게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직주근접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늬마 오피스텔 많아요. 예. 오피스텔 어떤 상업지역 싼 데 찾아가지고 뭐 직주근접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직장이 없는데 자꾸 직주근접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상업지역 안에다 지면 그냥 직주근접인가 봐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노래방밖에 없는 곳에 자꾸 직주근접이라고 하니까 예. 직주근접 입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떤 예. 입지 평가죠? 제가 입지에 대한 부분을 교통입지와 직주근접 네. 그 양대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봤는데 네. 사실 직주근접 부분은 제가 머리 아프게 평가 따로 안 했습니다. 그냥 네. 그 주소 보고 네. 바로 금메달 9점을 주고서 시작을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아니 그 평가는 하고 주셔야 되는데 그냥 프리패스? 그냥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검증을 좀 더 왜 그러냐면 네.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그 반경 구간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설정한? 제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갖고 네. 있으니까 네.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그 대로변에 접해 있는 그 각각의 구간 내에 들어와 있는 곳에 오피스텔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네. 사실 그 위치 자체는 제가 감히 평가를 할 계제가 아닌 것이 이미 분양올림픽 명예전당에 네. 헌액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자리에 나오자마자 금메달인 것입니다. 연말쯤에 시상식 같은 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분들은 거의 이제 원로의 성격인 거죠. 네. 이미 금메달 한 5개씩 따놓고 네. 후진 양성하는 그 정도의 입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제가 감히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 농구 옛날에 좋아했는데 마이클 조던 시카고 그렇죠. 볼스의 23번 같은. 예, 영구 결번이죠.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번호, 다시 나올 수 없는 입지인 거지. 은퇴할 때 메이저리그 선수 이렇게 들고 뭐 인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거 반지 같은 거 참 탐나던데. 챔피언스 반지 그거. 손가락이 모자라가지고 못 끼는 그런 그렇죠. 발가락. 발가락에도 끼는 거. 네, 네, 그 정도긴 하죠. 근데 뭐 매달 자꾸 주다 보니까 성급하긴 해도 네. 뭐 강남역에 그렇다 보니까 뭐 입지적으로는 반박하기는 조금 뭐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입지는 반박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 부연 설명은 해 주셔야지 납득을 좀 할 것 같아요. 강남역의 그 유동인구는 뭐 지난 20년간 부동의 1위를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네.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것보다도 고소득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네. 중요하겠죠. 네. 저는 항상 이제 숫자로 증명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국세청 근로소득, 종합소득, 네. 양대소득 신고 모두 강남구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압도적인가요? 그렇죠. 네. 압도적이죠. 그 중에서도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 직장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죠. 루카 831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대기업들 그리고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더라도 한 코스로 한두 정거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체크를 해보더라도 강남역에 삼성타운이 있겠고요. 또 강남파이낸스센터, GS타워, 한국은행 강남본부, 금융결제원
아, 숨이 차네요. 또 2호선 라인에는 서초동 법조탄하고 네. 삼성역 코엑스와 함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러한 주요 기업 시설들만 보시더라도 네. 얼마나 많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이 지역을 탐낼 수밖에 없는가, 주거 시설로서 여기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겠는가, 예측이 네. 가능한 부분인 것이죠. 알싸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 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시는 모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과연 그 유동성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곳은 어딘가? 강남. 네,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해도 돈을 많이 쓰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지역들이 강남권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현대차 이 GBC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다라면은 소득 수준을 갖춘 인구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미래 뭐 가치 상승 이런 것들은 참 기대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뭐 끄덕일 수밖에 없는 저희와 함께 지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계실 것 네. 같습니다. 되게 좀 나이 드신 네. 지금 금메달 두 개를 획득을 했고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장기간 뭐 끌고 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피지컬도 튼튼해야죠. 예, 튼튼해 봐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하드웨어가 상당하다라고 들었는데 규모가 어떻죠? 이게 규모가 오피스텔도 요즘에는 예전 같은 그런 게 아니어서 좀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는데요. 네. 루카 831은 고급 오피스텔로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던 네. 헤비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드웨어가 상당합니다. 규모가 꽤 큰가 보죠? 그렇죠. 이 부지 면적 자체가 그때 제가 그 야심한 그 밤에 네. 보내드렸던 사진에서 느끼실 수가 있는 것처럼 네.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 펜스 쳐져 있는 현장 규모 자체가 그 카메라로 찍어서 보냈는데 앵글이 다 안 들어오죠? 네, 안 들어오던데 예. 네. 부지 면적이 3,138.50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약 950평에 달하는 거죠. 강남대로에 바로부터 있는 상업지 면적이 이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거의 1000% 가깝게 고밀도로 지어져서 네. 건물의 연면적은 47,731.31제곱미터 약 14,600평에 달합니다. 이 층고가 중요할 텐데 그쵸. 최고 29층까지 네. 지어집니다. 29층으로 네. 지어지면서 거기에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네. 한 층당 층고가 네. 고급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네. 비교 불가의 고급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네. 3m에 가깝게 지어지는 것이죠. 3m? 한 층이 3m, 한 층이. 복층형인가요, 이게 혹시? 복층도 일부 있습니다만 네. 또 그렇지 않은 타입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층고가 3m, 이거 대단한 그렇죠. 개방감을 주는 네. 비교 불가의 그런 시설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그 정도 규모라면은 신논현 쪽에 보면은 교보타워가 있고요. 예. 예, 또 강남역 쪽으로 오다 보면 삼성타운이 있는데 예. 이게 완공되고 나면은 여의도에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예. 그 규모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또 웅장해 보일 텐데 밤에 보면 이제 두 개의 건물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개만 예. 보이죠. 그러니까. 삼성타운하고 루카팔산이 딱 이렇게 네. 보이고 규모가 상당한데요. 이게 메달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역시나 금메달. 아, 금메달이요? 금메달 점수도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3관왕 달성을 한 거네요? 3관왕 달성했죠. 예. 왜냐면은 이게 제가 오피스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아파트를 규모를 보고 시세 상승도 보니까 대단지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거래도 활발하고 가격 상승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까지는 뭐 큰 규모의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한 경우 별로 없는데 이거는 아파트로 얘기하면 대단지 아파트와 같은 그런
뭐 의미 부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규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 최근에 강남에 진출을 한 고급 오피스텔 그 네. 시장에서 단연 압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몇 개 있던데요? 그렇죠. 네. 보통 뭐 건폐율 용적률이 다들 상업지에 지어질 때 비슷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몇 층으로 지어지는지만 보셔도 중요하죠. 규모를 네.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을 네. 것입니다. 청담동 아노블리 812 네. 16층 그리고 더 리버스 청담이 17층 르피에드가 19층 네. 루시아 도산 208이 20층입니다. 네. 근데 루카 831은 무려 29층이라는 거죠. 그것도 네. 단순한 29층이 아니고 네. 한 층당 층고가 3m에 달하는 29층인 것입니다. 아, 이건 그렇군요. 비교 자체가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제가 금메달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 9층, 그 뭐 한두 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층수를 갖고 있고 또 3m에다가 사실 이런 고층의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몇몇 곳에 비해서 한 10개 층 정도 높다라면 그 10개 층 이상이 고층 프리미엄을 또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더 그...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그 고가 자산의 프리미엄을 확보하실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조망도 확보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거 도시 경쟁력 차원에 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아파트 단지가 건폐율 한 20% 정도 예. 내외고 또 용적률은 한 300% 내외로 지어진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뭐 조경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커뮤니티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상업지 고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60% 내외고 또 용적률이 1000%로 고밀도로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 2인 가족들이 여가 생활이나 업무 주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갖출 수가 있고 또 그 정도 규모면은 고급화된 주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성만 잘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급 오피스텔 시장들이 어쩌면 지금 과열 상태로 들어왔다라고 해도 지금 예. 문앞이라고 봐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경쟁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루카 831 같은 경우는 그런 경쟁력이 갖춰져 있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네. 딱 한 줄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리는 거 좋아하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분야올림픽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현장들 중에서 가장 네. 주영남 소장과 네. 잘 어울리는 네. 그런 현장이라고 네. 한 줄로 평가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그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뜬금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왜 아니, 이유 있습니다. 뭐 있어요? 명백한 이유가 있죠. 가장 잘 어울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 1위의 랭크가 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저의 그 프라이드와 가장 잘 컨셉이 그 매치가 되는 현장이 바로 루카 831이다. 그걸로서 시설의 수준을 대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 약간 합성된 사진이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뭐 양복 입은 합성된 사진이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에? 조금 의구심이 굉장히 정통한 그 평가 기관에서 저를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예슬 씨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나이 차이 띠동갑 될까요? 그 약간 띠동갑이요? 그분이 뭐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한참 어려 보이죠 외모는. 좀 악플이 두렵네요. 네, 네. 저를 좀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예슬 씨가 모델로 등장을 했는데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주용남 좀 잘 안 어울리는데 한예슬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하고도 좀 왠지 어울리지 않아요. 네, 근데 좀 악플이 두려워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또 추가적으로 커뮤니티가 예. 있죠? 그 연상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이제 묘사를 해드리자면은. 네. 향후에 이제 루프탑 수영장에서 네. 풀파티를 즐기면서 그것도 이제 야심한 시간에 네. 강남대로나 이 테헤란로에 네. 도시 야경의 그 불빛, 그 불빛을 만끽할 수 있는 가볍게 또 칵테일 한 잔 수영장에서 마시면서 네. 바로 그런 생활을 네. 루카 831에서는 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단순히 묘사, 상상이 네. 아니고 실제 네. 루프탑에 수영장을 집어넣게 됩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 호텔 네. 아닌가? 오피스텔입니다. 호텔식의 네. 네.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인 네. 것이죠. 네. 보통 호텔에서 가능하던데? 가끔 보면은 네. 뭐 라운지가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태국이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만 최상단에 루프탑 네.
바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게 호텔에서나 봤는데 이런 것들에 참 대단하네요.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호텔은 시공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실내를 구성하는 그 뭐랄까 시공비나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오피스텔들이 그런 거를 담기에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시공비. 네? 사실 호텔은 네. 객단가라고 하죠. 뭐 네. 가동률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시공비를 책정해서도 건축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그거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루카 831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통상의 하이엔드급이라고 분류가 되는 네. 다 여타의 오피스텔 네. 시공비와 비교했을 때도 네. 3.3제곱미터당 200만원 이상의 더 높은 시공비 단가를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책정을 해서 이 루카 831의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평당 200만원. 200이면 차이 엄청나는데? 그렇죠. 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네. 전체 건물을 평당 200에 짓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짓고 나면 피사의 산처럼 이렇게 아, 그렇죠. 기울어져 있는 막 그런 거. 네. 네. 지방에서 가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었어요. 네. 네. 우리 도시아 경제에도 이제 건축을 진행을 해봐서 네. 너무나도 네. 체험적으로 잘 알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3.3제곱미터당 200만원의 시공비 차이면은 네. 전혀 다른 차원의 건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 네. 아파트 같은 경우 옵션비로 막 몇백씩 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뭐 공식적인 그런 통계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1년도 국토교통부가 네. 발표한 표준건축비는 3.3제곱미터당 네. 제곱미터당 204만 8천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예. 3.3제곱미터당은 약 677만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평당 시공비 200만원이라면은 677만원 네. 중에서 200만원이라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이 평당 2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높은 시공비를 책정했다라는 게 최종 결과물, 이 시설에 얼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낼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짐작을 해보실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200만원인데 막 쓸데없는 데다가 막 쓰는 거 아니야? 막? 아, 절대 그렇죠. 벽걸이 에어컨 필요도 없는데 막 걸어놓고 에어컨 한 10개씩 넣어주고 그러니까, 아, 필요도 없는 거 그냥 딱 했는데 그래도 이 시공비 200만원이라는 게 어디 들어가는지 근거 제시를 해야지 사람들이 봤을 때 200만원 들어가면 저 정도면은 그렇게 나오겠네 생각하는데 그렇죠. 뭐 바닥이나 이런 거 뭐 그 뭐야 대리석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쓸데없는 데 비교하면 어쩌면 그게 손해거든요. 분양가에 그냥 부담만 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도 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실용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그렇죠. 예, 고급화 되었지만 실제 그 실생활에서 혹은 뭐 업무를 쓰실 분들은 뭐 업무를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을 많이 넣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해외 나가다 보면은 네. 그런 삶의 편익이나 본인이 갖는 그런 뭐 자긍심이나 자부심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시설에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좀 저렴한 호텔로 가고 또 고급 호텔로 가는 이유가 그런 걸 느끼려고 예.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시공비 안에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예. 저희 그 도시아 경제 회원분들 중에 네. 벤처기업 그 CEO 분들 이제 별도로 이제 네.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보통 찾으시는 게 뭐 네. 출장도 자꾸 하다 네. 보니까 강남 같은 곳에 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네. 이 정도 시설의 오피스텔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거의 사무실로 쓰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사무실로 네. 사업용으로 사서.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 층고가 3m로 만들어져 그렇죠. 예. 높이뛰기가 가능한 거죠. 네. 거기에다가 루프탑, 그렇죠. 네. 루프탑 수영장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와, 이거 대단한 거죠. 거기에 스크린 골프장, 뭐 사업하시는 분들 항상 네. 뭐 골프라는 운동을 가까이 하시니까요. 헬스클럽도 들어오고 조식 서비스가 갖춰진다는 건 이건 완벽한 호텔식의 서비스가 그러네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개포지구라든지 반포지구에
대형 그 신축 재건축 아파트에서나 조직 서비스가 처음 생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루카 831에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업무용 오피스텔이지만 그 시설 자체는 호텔식의 대부분의 그 서비스와 시설을 차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적도 중요할 텐데 나중에 상품성을 갖추려면은 고소득 1, 2인 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면적을 정확하게 캐치를 그렇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그 수요에 적합한 전용 54.5제곱미터부터 전용 71.6제곱미터로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품성도 네. 상당히 높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참 구성이 꽤 괜찮네요. 구성이. 그렇죠. 네, 요 구성에 한 개 정도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그 컨설팅 우리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조금은 아쉽지만 네. 그 부분은 일단은 공개를 하지 않는 거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 3관왕인데 혹시 4관왕도 가능한가요? 4관왕 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금메달 9점 시설에 있어서 금메달 또 이제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거 했던 10점인데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네, 9점. 4관왕 네. 네. 했던 선수들이 네. 제 기억에는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네. 칼루이스 기억나는데 네. 88 올림픽 때. 네, 어리네요. 어리니까. 네. 88 올림픽 때. 네. 88 올림픽 때. 네. 네, 네, 넘어갈게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시설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이 강남에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고급화된 오피스텔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루카831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2020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시공 능력 평가에서 네. 전체 100대 기업 네. 중에서도 장장 7위를 현대 엔지니어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신뢰도를 갖고 완공되는 모습을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몇 개 더 건설을 하고 나면 시공 능력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승도 가능하겠죠. 네, 이게 그 결과물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죠. 시설이 예. 보통이 아니니까. 아, 칼루이스. 요즘 분들은 보통 볼트 생각하시는데 칼루이스 뭐 어리시니까. 그럼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네. 네. 칼루이스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리시니까 볼트 보통 생각하시는데 볼트는 좀 생소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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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뭐 가격 한번 볼게요. 아직 모집 공고 발표 전이라고 해서 정확한 가격은 안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에 뭐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이다라는 뭐 내용들 좀 접하신 거 있으세요? 예, 공식적인 발표는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네. 참고 사항으로서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5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그 전에 조금 임박해서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겠죠. 네. 그때 가서 확정된 분양 가격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기를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다양한 이 정보원들이 이 업계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최근에 이 업계 정통한 그 소식통에 의해서 제가 접수한 네. 그 예측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3.3제곱미터당 약 1억 1천만 원으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사실 뭐 강남역에 소액으로 하는 재테크 수익형 부동산만 많았고 또 잠시 머무르는 그런 소형 주택들이 강남역에 많았단 말이에요. 사업들 빼고는 그 뭐 계절 바뀔 때마다 세입자들 들락날락 하는 학원의 네. 그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뭐 고시원, 고시철 뭐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거나 뭐 굉장히 좀 노후된 오피스텔 정도 남아있고 그런데 네. 이 평당가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류의 오피스텔만 보다가 굉장히 높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오피스텔들이 몇 개 들어오면은 지역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2, 3종 주거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면 상업지 안에는 이런, 상품들이 랜드마크 아파트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품으로 그렇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참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비 평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평가 네. 기준을 잡으실 때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왜 자동차를 평가를 할 때도 람보르기니는 페라리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람보르기니를 뭐 도요다나 혼다랑 네.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일제차로 자꾸 하시죠? 제가 친일 그분은 아닙니다만 피아트 있잖아요. 떠오르는 게 자꾸 이제 일본께 떠오르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낮추는 거라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아, 뭉개는 그렇죠. 거예요 반대로. 저 애국자, 애국자입니다. 네. 아무튼 네 브랜드가 그렇게 네. 뭐 그레이드가 있죠. 비교의 대상을 정확히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파트와 먼저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경쟁을 벌써 그쪽이랑 당연히 하면... 아파트와 비교가 되고 또 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네. 대표적인 아파트가 강남역에 가깝게 있고 또 네. 강남대로와 가깝게 있는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서초 그랑자이가 있겠습니다. 네. 전용 60제곱미터 25평형이죠. 네. 실거래가가 최근에 20억 원을 기록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3.3제곱미터당 1억 1천만 원을 넘겨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 지역의 시세다.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요. 네. 또 다른 오피스텔들하고도 비교를 해보시면 가장 최근에 분양이 된 그 오피스텔들 원 에디션 강남의 경우에도 3.3제곱미터당 1억 1,900만 원. 르피에르인 강남도 3.3제곱미터당 1억 3,300만원 수준이었고요. 네. 파크텐 삼성도 1억 1,9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은 루카 831보다 각각의 역에서 1분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네. 규모는 뭐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뭐 네. 절반 이하의 네. 규모인 것입니다. 그럼 규모와 여기서부터 거리를 감안해서 가격을 보정을 하더라도 루카 831이 만약에 제가 그 접한 그 소식통에 의한 가격으로 3.3제곱미터당 1억 1천만 원 내외에 책정이 되더라도 네.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메달 색깔은 뭔가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메달은 은메달을, 예비 은메달을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아까 고급 오피스텔보다도 위치가 좋고 예. 또 그랑자이나 이런 것도 입지하고 비슷한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예. 그런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서초 그랑자이 루프탑 수영장 있나요? 없죠. 아, 이런 거에서 근처에 또... 수영장 찾아가셔야 돼요. 여기 외부인 얼마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외부인 저기 나중에 루카 831 다 지으면 거기 옥상 이제 몰래 가서 이제 수영하셔야지. 친구한테 그렇죠. 연락해가지고 네. 야 파피 오늘 안 하냐 하면서 네. 그 은메달 있다 아까 예비 은메달 지금까지 유일한 은메달인데 예. 금메달 안 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오피스텔들하고만 경쟁을 시켰을 때는 네. 금메달입니다. 아 근데 그래요? 네. 항상 이제 폭 넓게 네. 조금 더 이제 일반화해서 또 가격을 평가해 보실 네. 필요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강남에서의 그 주요 지역 아파트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도 네.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게 네.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은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네. 뭐 고분양가 심사에 의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분양이 됐던 뭐 또 앞으로 분양이 될 아파트들도 네. 시세의 60에서 70%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당첨만 되면 이제 로또가 네.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그 정도 수준의 규제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네. 당첨되는 순간 로또 이거는 아니다 네. 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은메달을 준 것인데 근데 항상 이제 반대급부가 있죠. 네. 그런 통제를 받지 않는 대신에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아파트 아무리 로또 기다려도 당첨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강남권을 계속 노렸던 분들 뭐 고소득 1인 가구들 청약가 좀 낮으니까 네. 뭐 신혼부부들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런 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이 공급 면적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특히나 청약 제도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이 루카 831에 당첨이 돼서 소유를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차후에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는 1순위 무주택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루카 831 소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 청약도 노려볼 네. 수 있고 양쪽을 다 도전할 수 있는 거. 옵션이 많은 것은 사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을 투자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은메달 채점으로 네. 제가 평가를 예비 은메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역시나 차익 실현에 대해서 말씀은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은메달이긴 한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아까 말씀하신 평당
가격이, 분양 가격이 1억 천인데, 그 분들하고, 그 층하고 2층하고는 좀 다른 계층인 것 같은 느낌은 들긴 하거든요. 전혀 소비 계층이 다르죠. 네, 소유 예. 소비 계층이 굉장히 다르고, 청약홈 하는 분들하고 또 이 그 상품을 보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듣기로도 지금 알기로는 다 사전 예약하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습니다. 철저하게 사전 예약을 하셔야만 그러니까 한 분씩 오셔서 더 궁금한 내용들 상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또 청약 시즌에 임박해서 연락을 하시면은 뭐 어떤 현장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요적인 현장일수록 네. 전화가 안 돼요. 임박해서 그렇죠. 문의를 하시면은 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미리미리 궁금한 부분 체크를 하시고 둘러보시고 하려면은 미리 한번 연락을 하셔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서 또 청약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꼭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약간 이렇게 고급화된 주택 같은 경우 기존에도 좀 몇 개 사례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담당을 했던 현장들도 다 마찬가지였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급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현장들은 사실 그냥 구경하는 집처럼 네. 뭐 갑자기 골목에서 뭐 장보러 가시던 분들 그냥 네. 한번 볼까요? 이렇게는 네.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충분히 그 집을 언제든 의사결정만 하면 매수하실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계신 분들만 네. 한정해서 맞아요. 그만한 그러니까 경제력과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만 추려서 네. 대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사전 예약을 통한 상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또 친분이 있으신 실장님도 계시죠? 아, 그러니까요. 네. 뭐, 어떤 분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뭐 살짝 비평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제 인상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아무나 그렇게 신뢰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검증을 하고, 아, 이분한테는 좀 상담을 이렇게 대신 의뢰해도 되겠다. 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시면 뭐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이 닳도록 설명을 하신 그 주용남 심판관이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를 한 그런 네. 선수이자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음 준비된 선수들이 계속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네. 근데 다음 출전 선수 간략하게 얘기만 주시면 어떻죠?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왜요? 요즘 네. 공항에서 이 네. 검역 거리두기 때문에 대기 줄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칫 좀 이 비행기를 못 타면은 이제 다른 뭐 교통수단이라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은 받긴 받았습니다. 언제든 오긴 올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렵게 좀 오고 있습니다. 루카 831에 헬기는 안 내리나? 헬기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주거지에는 좀 시끄러워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만큼 빨리 좀 만나보고 싶은데요. 예. 다양한 그 현장들을 접하니까 뭐 아우 예. 뿌듯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미리 짐작하기 힘든 그런 네. 특색 있는 좋은 현장들 계속해서 이 분양올림픽을 통해서 네. 출전시켜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평가를 또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분양 올림픽이었습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